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풀이 나갑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몬스트럼인데요. 몬스트럼 타임 어택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좋아요. 퓨즈 먹어주시고 문 열어주시고 여기 막혀있고 아니 어제 몬스트럼 죽어가지고 너무 화나는 거예요. 콜라 맛있지.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나 사이다랑 여태까지 사이다를 마셨어요. 그 이유가 사이다가 더 덜 살찌는 느낌이 들어서 사이다를 죽을 뻔했다. 덜 살찌는 느낌이 들어서 사이다를 마셨었는데 이게 사이다보다 콜라가 살이 더 덜 찐다고 하더라고요. 어분컷 가시나요? 아니 뭐 어분컷 쉽죠. 네, 갔다 오시고. 그리고 내가 울펜슈타인2 지금 공략 스피드런을 연습하고 있는데 고민 중이에요. 오늘은 좀 다른 거 하고 공포게임 하고 그 뭐냐 울펜슈타인2 이제 공략 스피드런을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보여줄까. 저 정확히 완성될지 모르겠어서. 부하 어차피 둘 다 몸에 안 좋아요. 그쵸? 사실 콜라나 사이다나 둘 다 살찌는데 그냥 뭔가 다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살쪄가는 기분. 여자친구 사귀는 법 스피드런이요? 그걸 내가 할 줄 알았더라면 과연 내가 지금 여자친구가 없을까요? 하하 술이요? 저 술 못 마셔요. 저 만약에 마실 줄은 아는데 맥주 한 캔 정도 마시면 죽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요, 키 크고 잘생기고 성격 좋고 능력 좋으면 사깁니다. 그 정도만 되면 사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공부까지 잘하면 더욱더. 네, 무료게임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어제 누가 몬스터룸 괴물 한 마리 더 나온대 이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사실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이제 와서 몬스터룸이 이 게임이 더 게임 그 몬스터를 더 내놓을 확률은 거의 없단 말이지. 보트는 괴물들이 망칠 수 있나요? 제가 보트 망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잠수함이나 이제 그 뭐냐 잠수함이나 헬기 망치는 건 봤는데 보트 망치는 걸 내가 못 봤네요. 초등학생인데 술 뭐 부모님이 허락했으면 뭐 한 입쯤 마실 수도 있죠. 제 친구도 초등학교 때부터 집안에서 맥주 정도는 마시는 걸 허락해줬더라고요 친구한테.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이젠 전부 완성하고 탈출 같은 거요? 예, 그거 보고 싶어요? 잠수함. 아, 이거 미쳤다. 나 뭔가 약간 몬스터룸에 레이더가 있나 봐요. 뭔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하면 있더라고 항상. 난 대단해. 일단 잠수함 다 모았죠. 푸아, 저는 트위치 알림이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요즘 유튜브는 알림 안 키면 알림 안 가더라고요. 우리 로프님 어서 오세요.
전부 완성하고 탈출해볼까요? 저도 빨리하고 빨리 보여줘야 돼서. 할로윈 데이 때는 어떤 게임 하시나요? 할로윈 데이 때는 31일이죠. 제가 내일 휴방한 다음에 할로윈 데이 때는 새로운 공략 보여드릴게요. 그게 제일 낫겠다. 그리고 할로윈 데이 때는 내가 코스프레를 할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할 수 있으면 그 코스프레를 한 상태에서 그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 뭐냐, 윤민정님 어서와요. 아니 할리퀸을 제가 어떻게 해요. 이유님이랑 내기는 어떻게 되신건데, 이유님이 다음주에 아웃라스트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그건 내가 진리가 없어서. 여러분 그 소마 무서워하는 사람이 그 어떻게 그 뭐냐 아웃라스트 2를 합니까? 그분이 2시간 동안 아웃라스트 2를 진행을 하면 내가 램 코스프레 하기로 했어요. 그 리제로 나오는. 근데 내가 이기면 그분이 코스프레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진리가 없거든요. 그거는 리제로 램 코스프레를 내가 할 리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건 기대 안 해도 될 것 같아. 여기 내가 200% 이깁니다. 그거 소마 무서워서 못 하시는 분이 아울라스트 2를 어떻게 2시간 동안 합니까? 분명히 빤스런 합니다. 하다가 난 못해요, 게임 끌게요, 램 코스프레 받아드리겠어요 이러고 하고 말지. 리제로 알죠. 진행만 하는 겁니다. 그냥 깨는 게 아니라 2시간 안에 깨려면 나 정도는 해야지. 2시간 안에 깨고. 에일리언 정주행 부탁드립니다. 그 에일리언 공략 말하는 거죠?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 그거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잘 됐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모든 엔딩 다 꽂아놓고 그냥 거기서 골라서 하려고. 저도 전체 2위가 누군지 모르겠네요. 저도 타임어택 하나가 제일 기록이 빠른 것 뿐이고 항상 그렇게 빠르진 않아가지고. 내가 괴물들이 다 부시는 거 보여줄게. 내가 생방송 시간 안 바뀌었어요. 오늘만 광고가 있어서, 광고 방송이 있어서 더 빨리 하려고요. 그럴 때 있잖아. 주말이기도 하고. 이거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 어제 한 거 말고. 하기만 하는 거면 가능할 것 같다고요? 무슨 소리야. 진행을 해야 된다니까. 소마 무서워서 못 깬 사람이 아울라스트 2를 어떻게 진행을 해요. 소마 괴물도 안 나오는 게임. 꼭 바다 구경하는 게임 아니냐 그거. 참고 하면 가능할지 모른다고요? 멈추면 타임어택으로 안 쳐준다 했어요. 무조건 진행을 해야 돼요. 괴물 있어서 잠시 숨어있는 거 말고는 타임 다 멈추기로 했습니다. 타임? 있잖아. 송시우님 어서와요. 이거 좀 쓰고 와야겠다. 절단기가 안 보이네. 아
나 겨울나래님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왔어. 찔찔님 어서와요. 하루님 어서와요. 야 근데 이거 조금 내 손에 아니냐? 나는 남잔데 여장을 하고 그분은 여성인데 여장 코스프레를 한고 솔직히 제가 조금 불리한 그 조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 약간 리스크를 조금 고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고요정님 악마원숭이님 어서오세요. 이하님 조준구님 어서오시고요. 솔직히 조금 저는 약간 남자의 자존 그 자존감? 자존심? 자존심이죠. 자존심이 조금 약간 가오가 상하는 부분이잖아요. 유리한 조건이긴 한데 제가 그런 스바루 코스프레 하라고요? 스바루? 안 돼요. 여러분들 반해요. 와 스바루 올백머리잖아요. 박보검님이 옛날에 그 올백머리 한거 봤습니까? 혹시 남자 좋아하냐고요? 아니 여성분 좋아합니다. 인정! 응 인정. 저 스바루 하면 이제 박보검 인정. 보검님이랑 풋장은 달라요. 왜 보검님은 뭐냐 보검이고 왜 저는 풋장입니까? 저는 왜 이렇게 귀엽게 불러요? 그림자 먹도요? 새로운 엔딩 하나쯤 볼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요. 동이 보감 레드라이딩 주인공 코스프레 해달라고요? 안 돼요. 구독자 100만 명 찍습니다. 그러면 엠팔님이랑 같이 하는 거 보고 싶어요. 제가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보긴 할게요. 여기 숨어 있었다. 역시나 난 천재야. 이제 보트도 모았다. 밝기요? 괜찮습니다. 제 눈엔 다 보여요. 프린님 왜 이쁘냐고요? 마음이 이뻐서 그래요 제가. 아 보겸님 걷는 게 아니라요 보검님 걷는 건 박보검님. 사실 더욱더 건들면 안 되는 분을 제가 하하. 아 이제 궁금한 게 저도 보겸님 유튜브를 보는데 보겸님 댓글에 왜 다 쌌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개웃기더라고 보는데. 공유 도깨비 코스프레예요? 아 당연하죠.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왼팔님이랑 친구신 거예요? 아 왼팔이랑 굉장히 친해요. 날이 오져서 날이 지려서 좋아요. 이제 보트도 모았고 이제 그것만 모으면 끝이네요. 절단기, 아 절단기. 하, 아, 보겸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들었는데 그분 정말 열심히 하신다 들었거든요. 충분히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 제발! 좋았어, 걸리지 않았구만. 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뭐야 이웃님이 호스팅했어. 이웃님 뒷담화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웃님 뒷담을 당장 멈춰주세요. 지금 걸리면 혼납니다. 나나 야, 나 절단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몬스터 볼 때마다 쫄린다고요? 이거 그냥 야 배 진짜 그냥 진짜 솔직히 말해서요 몬스터 배 탐험하는 게임 아니냐 그냥? 진짜 그냥 나는 괴물 있다고 생각도 안 하고 게임 깨요 이거. 이제 그냥 퍼즐 게임 느낌 같은 거. 이 무슨 나나 트하 어서 오세요. 그림자복도 안 무섭게 하는 법이요? 어차피 전 죽은 목숨이라 생각하세요. 저 항상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제 절단기만 찾으면 세 가지 다 한 건데. 아, 프리님이 구독 없으셔서 광고 보고 들어와야 돼요. 아, 미안합니다. 고마워요. 그래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이거 빨리 깨야 되는데. 벌써 9시 15분인데. 나 시간 늦춰지는데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여러분들. 실시하게 발휘해야겠다. 저도 약간 섹시한 걸로는 지지 않거든요. 아, 이거 전에도 했습니다. 몬스터럼하고 저 그 뭐냐 숙제 방송 해야 합니다. 광고를 숙제 방송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너 왜 거기 있냐? 헐크야, 너 왜 거기서 나와? 미친 거기서 뭐 했던 거 혼자 놀고 있었어? 내가 미안해, 형이 미안해. 내가 너 노는데 방해하면 안 되는데 내가 미안합니다. 맨날 싸이. 섹시를 모르는 것 같다고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님들 섹시는요 원래 그 뭐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섹시합니다. 헐크야 왜 거기서 나와? 놀랐잖아. 어? 아무도 없는 곳에 있는 거야. 잠시만 나 이거 빨리 절단기 찾아야 되는데. 나 이거 시간 원래 9시에 생방 시작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찾아야 돼요. 유님 어서와요. 뒷담하는 거 걸린 건 아니겠지? 아 찾았다! 야하! 다 모았다. 18분 10초. 아 너무 늦게 모았네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아 엔딩 조건 다 모아놓고 의자 엔딩으로 끝내죠. 아 근데 이게 내가 엔딩 조건 다 모아도 내 의자 엔딩이 막혔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몬스터럼 제작사랑 항상 그 뭐냐 창과 방패 마냥 싸웠거든요. 제가 계속 버그 찾아내고 몬스터럼 제작자가 항상 계속 버그 맞고 거의 창과 방패였죠 우리 사이는. 프린 같은 남자친구 있으면 든든할 것 같다고요? 제가 왜요? 아 진짜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제가 어느 점이요? 연락이 없이 게임하는 모습이 든든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이 없으면 다른 분들은 이제 아, 이 사람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술 마시러 가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 오빠 또 게임하고 있겠지? 너무 든든해 이러면서 약간 든든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여자 아니었냐고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프린 같은 친구 있으면 마음껏 때릴 수 있어 좋다고요? 님의 인성은요 진짜 님은 교도소 가야 돼요 제가 보기에.
어떻게 사람을 때릴 수 있습니까? 천이 어서 오세요. 오늘 배가 하죠. Launch sequence initiated. 나가야 돼. Ceiling room doors pressurizing room.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의 차이는 뭘까요? 그러게요. 감사와 고마움의 차이. 야, 나 이제 엔딩 다 모았어요, 여러분들. 보트 클리어했고, 헬기 클리어했고, 잠수함 클리어했죠. 아, 완벽해. 대단해, 나는. 이것도 누르면 끝이고. 좋아요. 일로와, 어디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제가 이러고 삽니다. 제가 괴물한테도 무시하고 살아요, 제가.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 제가 관종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근데 요즘 괴물들한테 느낀 게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여기 문도 안 부신 거 봐봐라,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나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하크 형, 어디가? 몇 초야? 몇 초 남은 거야? 보이지가 않아. 아, 개빡치네. charge sequence completed. 저희 깼나? ready for launch. 열어줄 건가요, 이제? 좋았어. 여기 컴플리트. 전 망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는 보답하겠다는 뜻이고, 고맙습니다는 그냥 고마운 거예요? 그런 거예요? 헬기도 엔딩 됐고, 잠수함 됐으니까 이제 보트로 탈출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게 바로 몬스트럼 세계 1위의 타이머스를 갖고 있는 프린지 실력입니다. 엔딩 3개 모두 다 완료해도 깔끔하게 깰 수 있는 저의 실력 맞습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몬스트럼 끝났고요, 여러분들.